자, 이제 282쪽을 보십시오.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영업 수지 계산 지금 공식 외워야 돼요. 그 숙제입니다.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일단 가유 순전율을 먼저 외우시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가가 뭔지, 유가 뭔지, 순이 뭔지, 전이 뭔지, 후가 뭔지 이제 나중에 채워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가유 순전율만 해도 구조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구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나중에요. 예, 그리고 유효에서부터 출발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 순서에 따라 순, 전, 후가 남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구조를 기억하시고요. 예, 다음에 이제 283쪽까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있죠. 예, 그 설명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더 해도 돼요. 예, 나중에는 이제 표현이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세,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나중에 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 구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284쪽에 세금 계산하는 거 있죠. 영업소득세. 이거 다 요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라고 해 두시고요. 다음에 285쪽에 지분 복제 계산도 있죠. 아까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293쪽이에요. 예, 문제는 일단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예, 넘어가시고요. 293쪽에 그 투자 분석 기법이 있고요. 예,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렇게 돼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요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요것이 계산이 됐으면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데요. 그 투자 분석을 한다는 것은 할 건가 말 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투자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기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 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인이 뭐라 그래서 할인? 아까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인의 의미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가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빼고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그럼 현가라는 단어가 뭐예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라는 거는 할인을 해야 현재 가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할인을 하는구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중요해. 이 내용은 내용보다는요. 이 내용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은 나중에 해도 돼요. 최근 10년간 여기에서 30문제 나왔거든요. 요 세 군데에서 30문제 나왔어요. 그 중에 반이 계산 문제예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이라고 하니까 벌써 인상이 찌푸러지고 있어요. 쉬운 계산도 있습니다. 저 공식을 알면은 저걸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많아요. 그냥 그거 하나 항목 한번 아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니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세후 수익률 계산하는 거요. 아까 순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순소득 승수죠. 순소득 승수 하면은 빨리 뭐하고 뭐를 찾는 거요. 순영업소득 찾고
총 투자액 찾으면 되는 거요. 이걸로 몇 년 걸려요. 이런 거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나와요. 순소득 승수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세후 수익률 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는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억분의 세후 현금 수지 찾아서 그냥 숫자가 제시가 되거든. 대부분 이게 숫자가 제시가 되니까 이것 찾고 저것 찾아서 분수꼴로 만들어서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런 거를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어렵다는 거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냥 딸랑 저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냥 분수꼴로 만들어서 계산하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계산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하고 예, 낯선 거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공식만 알면 되고 의미만 알면 되면 그런 것들은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항목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 내용보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무려 그 이제 반이 계산이면 반이 이론이잖아요. 그 반 이론 중에서 여섯 문제가, 열다섯 문제 중에 여섯 문제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냐,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이게 여섯 문제나 나왔어요. 여섯 문제, 열다섯 문제 중에 여섯 문제. 엄청나죠? 무려 40%예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중에 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는 현가가 있으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타이틀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294쪽에는 순현가에는 뭐가 있어요? 현가가 있죠. 294쪽에 맨 위에, 294쪽 맨 위에 가로 3번에 순현가 있죠.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현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295쪽에 괄호 5번 타이틀 보세요. 그 밑에 294쪽에 맨 밑에 있네요. 괄호 4번. 294쪽에 괄호 4번 맨 밑에 수익성 지수라고 돼 있죠. 요거는 현가가 안 붙어 있죠. 근데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295쪽에 괄호 5번에 내부 수익률 있죠. 요 현가가 없죠. 근데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보기도 전에 타이틀 자체를 묻는다니까요.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그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296쪽에 뭐 괄호 6번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는 최근 10년간 15문제 중에, 이런 15문제 중에 두 문제밖에 없어요. 난이도 높은 거는. 그러니까 15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는 버려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299쪽에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거기 현가 회수 기간 돼 있죠. 연평균 순현가 돼 있죠. 다 뭐가 붙어 있어요? 현가가 붙어 있죠. 현가가 붙어 있는 건 다 뭐라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300쪽에 어림셈법이에요. 자, 어림셈법의 300쪽에 그 밑에 괄호 2번에 승수법이 있죠. 300쪽에 찾으셨어요? 승수법에 거기에는 제가 그 바로 안 돼 있지만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몇 년 걸리는가 이거 써놓으면 되잖아요. 승수법 오른쪽에다가 괄호 2번 승수법 오른쪽에 몇 년 걸리는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의미가 승수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요?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 총소득 승수의 의미가 뭐겠어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고, 순소득 승수가 의미가 뭐겠어요?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죠.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3번에 수익률법 있죠. 수익률법에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 쓴 거 다 볼 필요 없이 맨 밑에부터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아까 뭘 말했었어요? 세후 수익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지분 배당률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단락의 맨 끝에 뭐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단락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아까는 제가 세전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험에서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전 수익률인데 지분 배당률이라고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면 참 쉽잖아요.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세전 수익률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익히는 게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저 기타 어림셈법도 있고요. 자, 다른 게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이 되고요. 일단 이 여기는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해도 되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주된 설명은 이거 위주로 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게 실무에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는 세전 수익률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서 투자론의 내용을 이제 대략 입문 과정에서 소개하는 정도로 해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짚어보면은 했는 내용들이 투자론에서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 했죠.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위험이라는 주제와 수익,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1, 2월 달에는 조금 더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했죠. 분산 투자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했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할증 또는 할인을 하는 거죠. 할증 또는 할인을 하는데 미래 가치 계산하는 게 할증,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할인. 그러니까 미래 가치 계산할 때 1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1시불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찾아 곱셈하는 거고 1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1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셈을 하면 된다.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 그죠? 오늘 역수 관계 있는 거 두 가지 했네요, 벌써. 1시불 내가 계수와 1시불 현가 계수 역수 관계. 그리고 저기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역수 관계. 나중에 그것도 묻습니다. 역수 관계 있는지 없는지도. 세후 수익률과 세후 승수는 무슨 관계? 세후 수익률과 세후 승수는 아까 역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세후 수익률 아까 6.25% 나왔잖아요. 6.25%씩 16년 가야 100% 회수된다 그랬잖아요. 16이라는 숫자와 0.0625라는 숫자는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16 곱하기 0.0625 하면 곱하면 1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화폐 시험 같이 1시불 내가 계수와 1시불 현가 계수 역수관계 있죠.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했죠. 현금 수지 측정에서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영업 수지 계산에서 가유 순전 후, 그다음에 지분 복귀 계산은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그 가유 순전 후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게 되어야 그다음 투자 분석 기법 적용이 쉬워요. 특히 어림셈법이 쉬워요. 그래서 가유 순전 후 외워서 유효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맞나요? 지금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이제 벌써 까먹었다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게 들어오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과부하 걸렸죠. 그죠? 과부하 걸려서 저는 뭐 이럴 의도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의도는 없지만 근데 8번의 수 그러니까 이번 수라는 좀 적잖아요. 이 입문 과정이라 앞으로 8번의 수업으로 전체 내용을 다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거를 8번에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리입니다. 무리. 근데 시간은 이제 그렇게 한정돼 있고 대신 1, 2월, 3, 4월, 5, 6월 계속 이제 반복하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대학교로 치면은 16주 과정이거든요. 한 학기에 할 내용을 우리는 두 달 만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16주에 할 거를 8주 안에 끝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학교에 한
과목을 공부할 때는 16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주 동안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빼죠. 또 다음에 첫 수업이라고 뭐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첫 개강하는 날. 중간에 뭐 교수님 뭐 세미나 있으면 또 휴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는 제대로 수업이 안 돼요. 그럼 12주밖에 안 되죠. 그건 12주인데 중간에 또 자기가 스스로 자체 휴강도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수업 안 들어요. 그리고 책 한 권 다 못 나가죠, 대부분. 한 권 가지고 수업 다 안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신 두 달, 두 달, 두 달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학과에 수업하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알찹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과 학생들도 수업 들으러 여러 번 왔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는 부동산학과 학생들도 와요. 이제 대도시는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냐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학기론 수업을 해도 학문적으로 하고, 아까 화폐 시간 같이 계산 공식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교재에 더 이상의 다른 공식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예, 다른 공식도 있는데 다른 교재에는 이런 공식 다 있어요. 제가 쓴 교재는 이런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 보지 마시라고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재는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 다른 기본서보다 두께가 제일 얇습니다. 다른 거 보면 기겁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예, 570이죠. 이 570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570이에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른 데는 문제 없이 600이 넘는 데도 있어요. 문제 없이 570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을 최대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이라기보다는 버린 거죠. 쓸데없는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약에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다른 거 보면 기겁을 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할 때는 이거 삭제하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 작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다른 교재로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안 잘리고. 살아남았던 얘기는 이렇게 수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위험 부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다 가르치면 돼요. 다. 다 가르치면 돼요. 위험 부담을 피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제가 위험 부담을 피하는 거죠. 저는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해야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쭉 따라만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론을 봤고요. 아까 현금 수지 측정 투자 분석 기법까지. 투자 분석 기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보림센법, 비율분석법. 투자분석은 할애비가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분석은 할애비가 한다. 할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어는 어림센법, 비는 비율분석법, 할애비. 할애비. 근데 그 중에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밖에 없어요. 어림센법, 비율분석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뭘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어림셈법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수익률법과 승수법. 승수예요. 승수.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 승수법은 몇 년 걸리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투자된 돈이 회수될 때까지는 몇 년 걸리느냐.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느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수익률법이었어요. 됐나요? 투자론에서 요거 한 거예요. 자, 요런 흐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 아, 이런 내용들을 하는구나.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소개받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융론을 좀 들어가고요. 오늘 금융론을 좀 일부를 해 둬야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까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융론을 크게 이제 나누면 이제 323쪽이에요. 크게 이제 금융론을 나누면은 저당 상환 방법 하는 게 있어요. 저당 상환 방법.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하는 방법을 말해요.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늘 수업할 때 이 왼쪽에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타이틀을 쓰잖아요. 그날그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런 커다란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론에서는 어느 하나 중요도가 낮은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 뒤쪽이 더 중요해요. 뒤쪽이 더 중요한데 이제 앞에 쪽도 출제는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타이틀을 보면서 아, 이 타이틀의 중요도의 강약을 파악하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그 다음이 요놈은 일부는 여기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의 리츠라는 거는 이제 이쪽하고 중요도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는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기타.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예요. 이런 거는 이제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제 중요도의 강약을 따지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중요도의 강약만 파악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이 저당 상환 방법 이게 이제 본론인데 요 전에 금융론의 기초 용어들이 있어요. 금융 기초 용어. 요게 이제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체크하고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323쪽에 금융이란 단어, 이건 뭐 출제는 안 됩니다만은 뜻은 좀 알고 지나가요. 금융은 자금 융통을 줄인 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자금 융통. 자금 융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을 말하죠. 이게 융통인데, 부동산 쪽에서의 금융이 바로 부동산 금융이죠. 부동산 쪽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 있는데 그 323쪽의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보세요. 참고 써놓으면 돼요. 참고. 참고 써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324쪽에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죠. 자, 이것도 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소비자 금융 무슨 금융? 공급자 금융.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단어 뜻만 알면 되는 정도고 뭐 중요도가 높지도 않고요. 이거는 부동산을 앞에 집어넣어 보세요. 부동산 소비자에게 자금 융통, 부동산 공급자에게 자금 융통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도 돈이 필요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쪽 저쪽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비중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이쪽, 이쪽. 우리가 주로 이쪽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당 상환 방법 이런 거는 다 소비자 금융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은 후에 어떻게 상환하느냐,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 밑에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은 중요해요. 그거는 구별해야 돼요. 지분 금융은 지분이 자기 자본이죠.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느냐 타인 자본을 조달하느냐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사업할 때 내가 이제 10억을 들여서 좀 사업을 좀 일구어 놨어요. 근데 돈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이럴 때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좀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일구어 놨는데 너 10억만 대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고생한 거는 뭐 다 따지지 않고 니한테 그냥 내 지분 50% 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100%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50% 줄 테니까 사업을 같이 하자.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지분금융조단은 같이 하자 그러는 거. 같이 하자. 자, 이러면은 혹시라도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그 친구한테 내가 10억 줘야 돼요? 이럴 때는 줄 의무가 없죠.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거는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가 50%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분금융을 조달한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10억만 빌려주라. 예, 요거 이자는 섭섭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빌린 거. 이런 건 무슨 금융? 부채금융이에요.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랬을 땐 나중에라도 회복이 됐을 때는 그 돈을 갚아야죠. 그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그걸 비소구라 그래요. 근데 부채금융은 나중에라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소구라 그래요. 소구. 비소구, 소구. 나중에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거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망했을 때 얘기고요. 사업이 잘 됐을 때. 사업이 잘 되면은 지분금융은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그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정해진 이자 줘야 되죠. 요게 이제 요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건 망했을 때 얘기고, 요거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 배당을 주느냐 정해진 이자 주느냐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펀드에 가입하시면 펀드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지분금융. 펀드는 지분금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정해진 이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정도 구별하시고요. 나중 되면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리츠가 이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MBS나 ABS는 이쪽에 속하고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대출 받는 건 다 이쪽이야. 대출 정해진 이자니까. 대출하는 건 다 정해진 이자죠. 정해진 이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중 얘기고 그거는. 지금은 이게 어떤 성격인지 구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325쪽에 뭐 부동산 금융의 위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328쪽에 가시면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 자, 여기서 이제 이 저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당. 예, 여기 지금 저당하고 채권이 생략돼 있어요. 민법에서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담보물건 나갔어요? 예? 아, 아직 물건 안 들어갔어요? 아, 물건 안 들어갔어요? 하, 애석하다. 이게 들어갔으면 훨씬 좋네. 제가 아직 총책하고 있어요? 총책하고 있으면, 물건은 이제, 예, 나중에 할 거란 얘기잖아요.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채권이 있고 물권이 있는데, 그 물권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 담보. 그 담보물권이 뭔가 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돈 같은 거를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되는 뭔가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보통이죠. 빌려줄 때. 그죠? 그 담보가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담보가 되는 게. 그 담보가 되는 거를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한 담보가 되는 물건이 동산일 때는, 예를 들어 골동품이다, 무슨 모피코트다, 이런 동산일 때는 그거를 담보로 잡으면 질권이라 그래요. 질권. 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잡을 때는 질권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전당포 같은데, 예,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죠? 또는 우리 집에 골동품이 있으면 골동품을 맡기고, 예,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럴 때는 무슨 권? 질권이라 그래, 질권.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질권이 누가 질권을 설정한다고 하는가 하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질권을 설정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맡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질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이면서 질권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자이면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라고요. 근데 요 담보물권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질권과 채권이 같이 붙어 있다고요. 질권자가 채권자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항상. 그리고 담보물권자, 저당권자가 채권자하고 같은 사람으로 붙어 있다고요. 항상. 됐나요? 그냥 돈 빌려주면 그냥 채권이라 그래요. 그냥 돈 빌려주면 그냥 채권. 근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비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비담보 채권. 그냥 채권이 안전한 거예요. 비담보 채권이 안전한 거예요. 비담보 채권이 안전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줄 때 골동품을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제가 비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주택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이 비담보 채권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거죠. 됐나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를 잡을 때는 무슨 권이라 그랬어요? 저당권이라 그랬잖아요. 동산의 경우에는 질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질권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주로 다루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저당 채권 이렇게 해요. 저당 채권. 결혼에서는 저당 채권이라 그래요. 근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당권도 담보 물권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큰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담보라는 말이 큰 말이고 이 안에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요. 나중에 유치권도 배울 거예요.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해요. 얘는 뭐만 가능하고요? 동산. 요거는 부동산만 가능해요. 이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는 그 물건을 주지 않고 내가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세탁물 맡겼을 때 세탁비가 발생했죠. 그럼 세탁소에서는 세탁비를 안 주면은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수리비 같은 거 있죠. 페인트 칠하고 무슨 뭐 수리하고 이렇게 그 업자가 비용 안 주면은 열쇠 안 주는 거예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예, 그러니까 이게 얘는 동산 부동산 다 되는데 담보 물건이 큰 말이죠. 저당권은 작은 말이죠. 됐나요? 우리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넘나들면서 써요.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내가 너 뭐 믿고 돈 빌려주냐? 담보될 만한 거 내놔라. 그러면 내 장기 하나 담보할게. 담보. 그때는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저당이든 담보든 그냥 넘나들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담보가 큰 말, 저당이 작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아무튼 이걸 민법에서 먼저 해야 제가 쉬운데 여기서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뭐를 담보로 잡히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니까 그 담보는 부동산이니까 저당 설정을 해주니까 저당 채권을 이제 상환할 때 채무자로서 상환을 할 때 어떻게 상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일단은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요 비교하는 건데요. 그게 328쪽, 329쪽 타이틀만 보세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항상 우리가 책을 쓸 때요, 타이틀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타이틀을. 왜냐하면은 책이라는 게 어떤 커다란 스케치겠죠, 스케치. 항상 스케치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잎사귀 그리는 것처럼. 예, 항상 그 책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게 읽으란 뜻이에요, 사실은. 커다랗게 어떤 구조인데 그 중에 뭐 한다. 근데 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놈들은 사실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지 다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그나마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를 똑같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그 일정 기간마다, 보통 몇 개월마다 변동하죠? 보통 6개월마다 변동하죠. 보통 6개월. 예, 6개월마다 이렇게 변동하는 그 금리는 변동금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는 일단 요 세 가지는 모두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이 세 가지 일단은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금리가 뭔가 하면은 대출기간 내내 금리가, 대출금리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대출기간 내내. 혹시 이런 거 대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얼마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그 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라고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 돼야 돼요. 10년 이상은 돼야 돼. 10년 이상은 최소. 10년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예전에는 있었죠.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혼합형이라 그래서 5년 정도까지는 고정금리로 대출받기도 해요. 5년마다 이제 바꾸는 거죠, 금리를.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이 돈놀이 하는 데라는 거 아시죠? 돈놀이에요, 돈놀이. 돈놀이가 뭐예요? 예금 주로부터 예금 이자 주기로 하고 받아서 이걸 대출금리를 더 높게 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돈놀이라는 게 이거, 이거.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예금금리를 예라고만 썼고요. 대출금리를 대라고만 썼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요 차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대마진이라고, 예대마진. 요 예대마진 먹는 데가 금융기관이에요. 돈놀이 하는 게. 자, 그러면 처음에 대출해 줄 때 예금금리가 2%여서 대출금리를 4%로 대출을 하겠다는 얘기는 요 2%포인트를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장금리는 수시로 바뀌지 않나요? 어제 했을 때 예금금리와 한 달 전에 예금했을 때 금리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10년 만기로 이미 대출을 해줘버렸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금리 안 올려주면은 새로운 예금주들이 예금을 안 해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새로운 예금주들이 예금을 해야 그 돈으로 계속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은 이미 어떻게 해놨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놔버렸죠. 그러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금융기관이 먹는 마진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줄어들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래요. 수익성 악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은 예금금리를 낮추면 되죠. 근데 대출금리는 고정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쯤 떨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뭔 생각할까요? 대출받은 사람들이. 오, 시장금리 많이 내려가네. 그럼 옛날에 빌렸던 이 걸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어디 은행에 가서 혹시 새로 대출받을 때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되죠. 맞잖아요.
수년 전에 이렇게 빌려놨는데 지금 금리는 많이 내려갔다면 새로 대출받는다면은 예전에 빌릴 때보다는 좀 더 싸게 대출받아서 그걸로 갚아버리고 나는 싼 이자를 유지해가면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금융기관에 갈아탄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갈아탄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갈아탄다고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조기 상환한다 그래요.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전 변제라 그래요. 시험에는 요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갈아탄다로 안 나오고 시험에는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전 변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겨우겨우 버텼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도 버텼는데 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은 금융기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죠? 그러면 이건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부담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락 내려갈 때의 부담을 금융기관에 가져요.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변동금리가 나온 거예요. 변동금리는 예금금리 오르락 내려갈 때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일정한 뭐를 먹는 거예요? 일정한 마진을 먹는 거죠. 그럼 100번 나는 거죠. 맞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일정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요 가장 키포인트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의 가장 키포인트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이쪽은 누가 부담하고요? 대출자가 부담하고요. 이쪽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용어. 이 대출자는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 다 써요. 빌려준 사람을 의미할 때도 대출자 쓰고요. 빌린 사람을 의미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특히 경제 기사 볼 때는 이게 빌린 놈인지 빌려준 놈인지는 문맥에 따라 봐야 돼요. 둘 다 대출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임대인, 임차인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대는 빌려준 거고요. 차는 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출자, 차입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출자를 돈 빌린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시험에서는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대출자를 빌린 사람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기사 볼 때마다 대출자를 빌린 사람으로 쓰는 기자가 있으면은 바로 터치해서 그 기자하고 이메일 있죠. 미리 만들어 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서 메일 보내요. 제대로 쓰라고. 경제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할지라도 경제뉴스나 이런 경제기사를 쓸 때는 경제기사를 쓰는 기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에서는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자는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변동금리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요거, 자, 요거 이제 이번 순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과 최정식의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뭘 기준으로 얘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원칙인가 하면은, 은행에다 매달 매달 갖다 주는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매달 매달 갖다 주는 돈이 매년, 매달 매달 똑같으면 원리금 균등이고요. 매달 매달 갖다 주는 게 점점 늘어나면은, 최증식이에요. 얘는 그러면 체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감식. 체감식이라고도 해요. 하는데
이제 요걸 더 많이 써서 그럴 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매달 매달 갖다 주는 돈이 똑같이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출을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은행에 매달 매달 갖다 주는 돈이 똑같게. 그러시는 초에. 그거 말고도 요즘 있어요. 집 말고. 주택담보대출 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돈밖에 없는가 봐요.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안 사봤어요. 그죠? 그 이자가 아까우니까 그냥 현금 일시불로 그냥.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자동차 할부 살 때 매달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어때요? 매달 매달 들어가는 돈이 똑같잖아요. 그 할부금융, 캐피탈사에서 많이 하죠. 할부금융의 이자율이 막 7% 8% 세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보통 일시불로 하잖아요. 근데 그 7% 8%로 해서 매달 매달 들어가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원금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금 이자의 합계액입니다. 원리 할 때는. 원금 이자의 합계액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원리금이 일정합니다. 원리금 균등한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자예요, 이자. 왜냐하면 천만 원, 이제 나머지는 다 일시불로 끊고 천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끊었어요. 천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끊으면 첫 달은 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다가 이제 원금을 갚는 게 일부거든요. 그러면 첫 달 내면은 원금을 조금은 갚아요. 대부분은 이자예요. 대부분은 이자인데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죠. 그러면 두 번째 달은 천만 원을 빌린 셈이 아니고 천만 원에서 조금 낮아진 걸 빌린 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은 이자가 좀 줄어들어요. 이자가 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속도는 좀 완만해요. 그러니까 원금 갚는 거는 점점 이렇게 늘어났나요? 전체 은행에 갖다 주는 빠지는 돈은 똑같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자는 줄어들어요. 근데 원금 상환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처음에 원금 갚는 크기가 얼마 안 돼요. 그냥 감질나게 빠져요. 감질나게. 원리금 균등 상환 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갚아가지고는 10년 만기라면은 5년 지났을 때 원금의 절반을 못 갚아요. 약 3분의 2 정도 가야 원금의 절반을 갚아요. 그래서 우리 36개월 자동차 할부로 끊잖아요. 천만 원을. 그러면은 한 24개월 되어야 원금 500만 원 남아요. 3분의 2 정도 지나야. 처음에는 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렇게 갚아 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금이 일정해요. 요거 글자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원리금이 일정하고 요거는 원금 상환이 일정해요. 근데 원금 상환이 일정한데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원금만 갖다 줘서는 안 돼요. 뭘 얹어 갖다 줘야 돼요? 이자까지 얹어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원금 상환은 일정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처음에 얹어가는 이 이자는 처음 대출 받은 것의 이자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갚으면 원금을 좀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자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원금 갚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가져가는 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의 크기는 자꾸 줄어들고 원금 갚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원금 이자의 합계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가 원금 균등이고 체증식은 가져다 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이자에도 미치지 않는 돈 갖다 줘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자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갖다 줘서 오히려 처음에는 빚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체증식이에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원리금 합계가 일정한 게 뭐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 합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체증식.
원금 균등상환은 원리금 합계액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예요. 원리금 합계가 감소하니까 뭐예요? 체감. 원리금 합계가 점점 증가하니까 증가, 체증. 원리금 합계액의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다? 원리금 균등. 자동차 할부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자동차 할부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매달 매달 똑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잔액 구조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원리금 상환 그 함에 따라 상환 적용표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제일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게 뭐고요? 고정금리.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변동금리. 그렇게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금리 취급하는 거는 유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밖에 없어요. 공기업이죠, 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이 불리한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근데 자격 요건이 있어요. 집이 한 채라야 되고, 주택가액이 6억 이하라야 되고요. 6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하라야 되고요. 그런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그걸로 대출 받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증식 상환. 특히 중요한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비교하는 거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면 원금 균등입니다. 됐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중요도는 낮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숙제 있습니다. 글쎄 또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가유순전후 공식 외우는 거예요. 영업수지 계산. 10번 쓰기입니다. 다음 주에 해초리 들고 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 있습니다. 고맙습니다.